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를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빅머니 이혜림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짧은 가을이 다 지나간 것 같아 아쉬운데요. 그래도 지나간 걸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을 즐기는 게 좋겠죠? 빅머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함께 하시죠. 올 들어서 기온이 가장 낮습니다. 올 가을 들어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데 내일은 더 춥다라는 기상예보입니다. 두 번째는 하반기에 IPO 시장에서 가장 최대어로 꼽히는 현대로템이 과연 흥행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한 현대로템이 지금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히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합니다. 임재영 기자. 네. 네, 현장 분위기를 전해주시죠. 네, 올해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만큼 취재 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방금 현대로템 CFO인 김용근 부사장과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김 부사장은 지난주부터 국내는 물론 홍콩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투자자들을 방문하며 현대로템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현대로템의 기술력과 국내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의 성장성 등을 주목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우 현대차 그룹의 핵심 중공업 계열사로서 갖게 되는 시너지 효과에 크게 주목했다고 합니다. 상장 후에 공모 자금의 용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하던가요? 네, 다음 달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이 완료되면 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으로 약 4,600억 원, 상단 기준으로 6,200억 원가량의 자금이 마련되는데요. 김 부사장은 공모 자금 중 대부분을 회사 장기 차입금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상환에 사용하고 설비 투자에도 일부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모자금 중 상당 부분의 차입금 상환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회사의 재무구조를 탄탄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만큼 그 열기가 뜨거운데 현대로템이 이제 상장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현대로템의 공모 청약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장에 없는 새로운 산업, 철도산업이라는 종목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일단 관심을 매우 끌고 있고요.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도 견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청약 공모 예정가 밴드는 17,000원에서 23,000원인데요. 무리하게 공모가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이즈 대비 IPO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상장 후 주가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현대로템의 철도 부문은 지난 2, 3년간 실적이 부진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상 마진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방산과 플랜트 부문 역시 정부 수요가 확대되고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안정적인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영곤 부사장은 지난해 철도 사업 부문이 일시적 환경 악화 속에서도 플랜트 부문 사업 호조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면서 올해 상반기 또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해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누적 수주 잔고가 약 7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로템 기자간담회에서 증권부 임진이었습니다. 네, 임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 주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지는데 가장 핫한 머스트 아이템 바로 화장품입니다. 대한민국의 화장품 시장 현 주소를 보고 투자의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피부에 양보하세요.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네, 빅마우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규찬 기자, 이상용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저의 관심을 아주 듬뿍 받고 있는 화장품입니다. 두 분은 남자분들이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화장품에 큰 관심 없는 세대라고 일단 솔직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애프터쉐이브 로션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면도하면 다 바르는 거니까 그 하나 정도였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는 뭐 제 주위에서도 젊은 친구가 20대 후반인데 엔티에이징을 자기 바른다고 형님 왜 안 바르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엔티에이징 정도는 저도 좀 쓰고 있습니다. 분위기 같이. 네네, 묻어가야죠.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엘르 출신 아닙니까? 엘르.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친숙하죠. 저는 물론 스트레이트한 사람이지만 제 주변에 게이 친구들 굉장히 많았어요. 패션업계도 굉장히 이제 갑인 존재들인데
그 친구들과 같이 어느 날 뭐 팩을 가져오더라고요. 설화수였어요. 너무 좋다고. 같이 팩을 나눠 바르면 나중에 퍼스트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좀 뭔가 앞서가 있는 이런 뷰티 트렌드에 앞서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물론 지금은 결혼했기 때문에 와이프가 바르라는 거 딱 하나 샘플 바르고 있습니다. 샘플. 정말요? 아니 근데 되게 의외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실 것 같고요. 아니에요. 저녁에 팩 붙이고 주무실 것 같고. 사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죠. 남자 화장품실 가장 중요한 건 여자의 허락입니다. 허락이 없는 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장품을 바르면 여자의 의심을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의 오늘 화장품 얘기는 여자들이 좀 자시우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아침에 어디까지 바르셨어요? 그럼 두 분은? 뭐 저는 항상 한 가지 샘플. 아, 의외로. 저는 네. 애프터로션을 하고 자기 전에 엔티에이징 좀 바르고 잤습니다. 네. 네. 아, 두 분이 의외로 저를 이렇게 화장품에 저는 방송인이니까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 남자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여자니까 아무래도 뭐 수분크림, 영양크림, 뭐 앰플까지 바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여자들도 집에 예. 계신 분들 그러시죠? 아, 저희 와이프도 많이 바르죠. 예,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바르는 게 그렇게 수십 가지예요.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근데 여자뿐만 아니라 요새 그 KBS 이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서요. 네. 한 남자가 2시간 동안 준비한대요. 외출 준비를 15가지를. 저도 그거 봤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쌓아갖고 네. 왔잖아요. 근데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데 그럼 또 연기자를 준비한다고 그 아마 그 친구 얘기했던 기억나는데 뭐 너무 과도한 건 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그런 건 하나의 시대의 트렌드로 정말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류도 많고 가격대도 천차만별인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점점 더 커져만 가는데요. 오늘 대한민국 화장품 시장의 현 주소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싸늘한 바람은 피부에 좋. 가을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줄 스킨케어 아이템은 필수인데 저가 경쟁으로 시작해 중국 시장을 겨냥하면서 한류 열풍까지 일으키고 있는 국내 화장품 시장. 게다가 우리나라 남성의 화장품 매출은 전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오늘 빅머니에서는 화장품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본다. 화장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화장품 광고에서 누가 나오느냐, 어떤 그렇죠. 연예인이 나오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화장품 자체가 어떤 그 감성에 자극하는 어떤 제품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모델이 어떤 프로그램에 어느 그 제품에 나온지가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아, 사실 우리나라처럼 광고 모델의 영향력이 큰 국가도 없어요. 외국에선 그냥 일반인들 모델이 오히려 흔한데 한국에선 연예인의 그 모델을 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연예인하고 절 동일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 스캔들 나거나 무슨 사고를 치면요 바로 모델 화장품 광고에서 아웃입니다. 하차를 그렇죠. 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히든 차트는 화장품에서 모델 선호도에 대한 순위를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이 연령별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10대부터 20대까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10대, 20대 입만큼 요새의 젊은 여성으로 채워져 있네요. 요새 수지를 맞는 수지, 한효주, 신민아, 유나, 이현희인데요. 신민아가 좀 의외네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방송에 카메라 감독 한 분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촬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신민아가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예쁘고 제일 성격도 좋고 정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민아가 1등할 줄 알았는데 수지가 요즘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대세죠. 네. 사실 젊은 친구들한테는 먹힌 거 보니까 지금 나온 게 딱 20대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더 유명하신 분들은 여기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30, 40대 들어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요새 뭐 티아라라도 그러니까 카라 아이돌과 같은 그런 여자 연예인들이 10대, 20대 화장품 모델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실 구매력은 40, 50대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순위는 어떨까요?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40, 50대 함께 볼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역시 독보적인 이영애. 저기 있군요. 네, 2위가 네, 고현정 씨도 저기 있군요. 네, 박주미, 김희애, 고현정입니다. 박주미 씨는 누구죠? 잘 모르겠네. 네, 뭐 화면으로 같이 5위부터 한번 볼게요. 뭐 고현정 하면은 워낙에 뭐 피부의 대세녀로 뭐 꼽히고 있기 때문에 고현정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참고로 이혁애가 네, 고현정이 거의 42세. 42살. 네, 42살이네요. 네, 아이고 예쁘네요. 잊고 있었어요, 네. 그 나이를. 4위가 김희애. 이분은 46살. 46. 네.
이렇게 밝히는 거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김희애는 지금 SK2에서 그 임수정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김희애가 이렇게 독보적으로 한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네. 뭐 나이를 먼저 나이가 사기 같대요. 근데 SK2에서 예. 김희애, 임수정 그리고 또 이현희가 새로 나왔는데 김희애가 제일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밀리지가 않아요. 절로 이끌리지 않는. 네. 오히려 저는 나이 드신 분이 더 강점이 있는 게요. 예전 10대, 20대 아까 모델 봤잖아요. 이쁜 건 알아요. 근데 그건 남자들이 좋아할 때 이쁜 거지. 여자분들이 그 친구도 젊어서 이쁜 거지. 화장품도 이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40대, 50대에 가까운 이런 분들이 이뻐 보여요. 이 이쁜 이유는 뭐냐? 이거 발라서 이거가 더 먹히는 거죠. 그래서 매력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모델도 훨씬 높고요. 사실 시향성도 더 좋죠. 네. 아까 누구지 했던 박주미 씨 얼굴을 딱 보면 아는 게 이 사람도 40대예요. 그런데 외모가 20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샤의 광고 모델을 해서 봐봐, 저와 나이 거의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저보다 더 어려 보이죠. 저분들 근데 보면 40대래요. 40대예요. 정말 얼굴 지금 다리미로 네. 폈는지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아, 저 정도 하려면 화장을 몇 시간이 할까요? 저는. 아니 근데 타고난 것 같아요. 아, 타고났어요. 네, 모나 피부가 좀 그렇게 좋은 것 같고 네. 동안 미모를 자랑하는 선호도 3위가 박주미고 2위가 뭐 역시 트렌드의 1인자 고소영 씨 장동건의 부인 고소영 씨가 17.8%로 고소영은 40살이고요. 그리고 1위는 뭐니 뭐니 해도 뭐 이영애의 지존 역할을 못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역시 이영애 씨는 여기 화장품 광고도 LG생활보다 뭐 10년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이 아파트도 상당히 오래 하다가 이제 그만둔 거 있고 LG 뭐 샤시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아마 뭐 어딘가 하나 하면 정말 장기 모델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영애 씨 하면은 이제 연예계에서는 또 그 이분을 모델로 섭외할 때는요 항상 그 모델료가 알파고 네. 플러스 1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억은 또 어디다 쓰는 거예요? 뭐냐면요 CGV.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항상 이영애 얼굴 보면서 네. CG 값입니다. 아, CG. 컴퓨터 그래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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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보면 너무 피부 좋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CG가 많이 들어가요. 아, 네. 그래서 이영애 씨 모델을 쓰면은 이것저것 보정하시는 CG 값만 1억 듭니다. 그러니까 모델로 쓰면 일단 무조건 1억 든 CG 값으로 별도로 책정을 해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보면서 우리 와이프 집에서 보고 있겠지만 그 얼굴이 무조건 그냥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는 한 번쯤 고려해 주시길 네. 바라요. 아니 생방송은 네. 보이는 그대로예요. 저희가 CG 없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딱 그 얘기 하려니까 본인이 벌써 제가 본인 뒷살려는 그러는데 아, 지금. 네. 예. 뭐 부끄럽습니다만 뭐 뱀파이어 피부가 요새 인기라고 하는데 저도 요새 이제 나이를 조금씩 네. 두 분 앞에서 이렇게 나이 얘기할 순 없지만 아, 좀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오늘 이렇게 화장품 얘기하다 보니까 두 분께서 조금 말수가 더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사실 들었어요. 잘 모르겠죠. 이런 화장품과 연예인들의 아, 사실 그 관계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고요. 사실 일주일 정도 공부했고 사실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제 친구가 산 증인이에요. 옆계에 그래갖고 자료 조사하는 데 많이 도움 받았죠. 네. 사실 저는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데 또 불만도 많아요. 이때 뭐 이야기도 하겠지만 남자 화장품들 정말 저는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요즘에 좀 달라졌다는 느낌인 게 예전에 남자 화장품 정말 쓸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정말 좀 좋아졌고 좀 남자 화장품 매장도 커지고 그래서 좀 요즘은 좀 관심이 다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로드맵을 통해서 볼 텐데 사실 그 1위부터 5위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김성령 씨가 요새 그러니까요. 그 추적자로 인해서 굉장히 떴어요. 그래서 30, 40대 워너비 1위로 김성령 씨가 꼽혀져서 또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로드맵을 보여 주세요. 네, 화장품 시장입니다. 샘플 꼭 필요하죠? 그리고 수분크림 제품 중에서 필수품이고 피부, 그다음에 선물 많이 하고요. 아모레퍼 CP, 그리고 아까 남자 얘기하셨는데 포맨, 그리고 중국 시장이 요새 그렇게 뜬다면서요. 그리고 서인영의 뷰티 프로그램 뭐 지금 진행한다라고 하네요. 뭐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샘플은 저 같은 남자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와이프께서는 좋은 거 바르시고 샘플은 저 주시고. 그런데 지금 그만큼 화장품 시장이 커졌어요. 전국에 로드샵이 4,500개나 되는데요. 그중에서 투탑은 당연히 미샤와 페이스샵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지난해 기준으로 두 회사만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1위, 1, 2위 다툼을 굉장히 치열하게 벌이는데 이렇게 돈이 되니까 너도 나도 할 것이 뛰어들어서 에뛰드하우스, 스킨푸드,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이런 업체들 요즘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 업체들만 해도 또 1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맞아요. 근데 요새 너무 곳곳마다 많아서 원 플러스 원이면 안 사고 너무 덤핑이 너무 많고 저렴한데 거기다 더 세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세일이 워낙 많은데 아마 이것도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워낙 지금 그 샵들이 워낙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사를 또 어저께 해봤더니 말이죠. 다섯 곳의 그 최대 브랜드 다섯 곳의 그 세일한 숫자만 해봤더니 이거 연가 할인 수가 2010년에는 54일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240일이요. 2년 만에 그냥 5배로 늘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올해는 벌써요. 9월까지만 보더라도 작년 숫자보다 늘어났어요. 250에. 그러니까 지금 365일 그냥 세일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퍼센티지도 깎아주는 디스카운트도 뭐 기본이 40에서 50%까지 깎아주니까 원 플러스 원이죠. 뭐가 진실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격 맞아요. 자체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365일 네. 세일이 맞는 것 같고 매장도 널려 있고 브랜드도 널려 있고 그런데 네. 화장품 업계 이 세일 때문에 뉴스에서 보니까 물가 상승률의 0% 이유가 바로 이 화장품 때문에 아, 그렇다면서요. 착시 효과를 일으키게 만드는군요. 네. 도대체 화장품의 원가가 얼마기에 이렇게 세일을 많이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사실 아까 제가 친구가 있다 그래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여쭤봤더니 물어봤더니 화장품은 정말 그 투자 대비 높은 수익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브랜드를 잘 갖고 있고요, 유통망만 잘 확실히 갖고 있고 일정 수준 자금출 콩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도 자기 브랜드 있지만은 바틀링 그 제조업자들 따로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화장품도 코스맥스나 뭐 그 한국 콜마르케 유명 그 상장되는 회사 할 텐데 그 회사를 포함해서 세계가 한 80% 정도를 제조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를 우리나라 100여 개 화장품 제조회사들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돈만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빅머니가 뜨면 빅머니 화장품 만드는 거고 EA뱅크도 유명해지면 뭐 헤라 뭐 해림 헤라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얼마냐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딱 3억만 있으면 만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3억만 있으면 전국에 깔아 줄 수 있다. 딱 그러더라고요. 3억만 땡겨주면 헤라 해림 나오는 거예요? 3억만 해도 좋으네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안정환 씨 축구선수 그 부인이 이혜원 씨인데 네. 리혜원이라고 남편이 번 것으로 부인이 브랜드 화장품 낸 사례가 아, 있어요. 네. 뭐 저도 제 브랜드 하나 만들고 싶지만 일단 3억이 없네요. 아, 3억이? 네, 일단 3억부터 만들게요. 네. 근데 일단 빅데이터 키워드 중에 아까 유일하게 종목 분야가 아모레퍼시픽이었어요. 그 요새 아모레퍼시픽이 가배횡포로 좀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손영철 사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두 분께서는 보고 계세요? 아 근데 진짜 아모레퍼시픽 얘기 났지만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네. 최고가 주식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만 갖고는 절대 이렇지 않다는 거죠.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그리고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한류의 한복판에 한국식 화장이 있고요. 한국식 미인이라는 시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소설로 나와갖고 엄청 잘 팔리는 조종래 선생의 정글 말리라는 책 있잖아요. 혹시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그 배경 자체가 상해고요. 거기에 이제 첫 장면에 보면 이제 한국에서 성형외과 하다가 약간 사고 나서 중국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로. 근데 그분이 간 이유가 중국에 보면 한국의 유명 배우들 사진을 걸어놓고 마치 자기가 한 양, 시술한 양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로 소설이 출발하는데 그것만 딱 보더라도 중국인의 한국민의 선호였고 딱 원하는 게 하나예요. 한국 성형외과에서 했다. 간판 하나. 그것만 있으면 바로 그냥 거기서 돈을 많이 벌다. 뭐 이런 얘기로 출발하는 거지.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주식시장 얘기 잠깐 해드리면 화장품 우리나라 모든 화장품 주식은요 한국에서는요 중국 내수 관련주로 전체가 테마로 형성돼 있어요. 그만큼 중국에서 뭐 좋아진다 그러면 네. 한국 화장품 주식 먼저 올라가는 그냥 하나 추세가 되겠죠. 사실 아모레하면요 그 국내에서는 설화수로 딱 대표가 되고 해외에서는 라네즈입니다. 사실 라네즈라는 브랜드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해외 가면 어떠냐면 제가 필리핀도 가보고 홍콩 가보면요 모든 매장마다 라네즈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거의 명품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보면 라네즈가 그 아모레퍼시픽 국내 시장 점유율 한 31%로 2등 LG생활건강의 13%랑 압도적인 격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한국에 와서 직접 사가는 라네즈 화장품 사가는 중국인 덕분에 이런 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화장품 얘기하면서 중국 사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중국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의 김희선, 송혜교 얼굴을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단체로 와서 관광으로 화장품 가게 들렸다 가는 게 코스라고 그러니까 하고. 그 대낮에 가도 보면은요 명동이나 홍대 앞 이렇게 가면은요 아줌마들이나요 젊은 여자 중국 여자들이 어디가 몰려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근데 싹 나오면은요 박스 하나씩 갖고 나오는데 100명이면 99명 뭐 하라는 게 화장품을 박스로 사고 왔다는 거예요. 딱 저런 거예요. 네.
가져오는 것들. 근데 진짜 그 피켓이랑 말도 중국하고 다 일본 타겟으로 그렇게 매장에서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 전 명동에 제 아는 친구가 이제 그 하는 친구가 여자가 있는데 거기 화장품 가서 뭘 사러 가려고 뭐 솜인가 뭐를 이렇게 화장 뭐 지우는 솜을 달라 그랬나 모양이에요. 근데 뭐 영어로 표현한 네. 모양인데 리무버? 제가,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건데 못 알아듣고 쫄래쫄래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중국에 살아가고 중국말을 하길래 중국말로 했더니 당연히 워샤샤 하면서 알아줬다는 거예요. 세세 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저도 네. 명동 매장 가면 저한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지 않고 이라시아이마세 이러는 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 같이 생겼구나 약간. 일본 사람 같이 생겼나? 네. 2012년에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가 9조 7천억 원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게 규모가 2006년 이후에 연평균 무려 10.4%의 높은 성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 정도면 굉장한 거 아닌가요?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지금 한 3.5% 매년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11%니까 대단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10위권에 못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1위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화장품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뭐 성장이 높은 게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저성장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발 주자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아, 여기 좀 돈 좀 돼 보이네? 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대표적인 게 로만손이라는 회사 있어요. 시계회사. 네. 맞아요. 네. 근데 시계회사로 유명한데 여기가 최근에 이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 9월 달에 향수 라인을 론칭했어요. 이름이 JST나 주 퍼퓸이란 건데요. JST나는 뭐 주얼리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화장품? 향수? 로만손 본 거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종영한 주군의 태양이란 드라마 거기 보시면요. 주인공 공효진 씨가 이렇게 여자 귀신 찾을 때 그 소품으로 등장하는 향수가 있어요. 예, 예. 예, 이 향수로 귀신 찾거든요. 이 향수가 바로 그 여기 로만손에 나온 향수고요. 그래서 이렇게 PPL로 요즘에 떠서 인터넷에서 주군의 태양 뭐 향수 이렇게 검색하면 딱 뜨는 게 그 제품입니다. 또 다른 화장품 업계 후발 주자들이 있나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돈만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요. 네. 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삼양제넥스 이거 뭐 그 약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딱 그 뛰어들어갔고요. 더욱더 약간 이런 말하면 이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약간 어이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소금 만드는 있죠. 쌍바구려. 쌍바구려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뭐, 우기면 있겠지만 이 쌍바구 같은 것도 했는데 아, 얘기했다시피 이게 돈만 3억만 있으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본 회사들 욕심낼 만하죠. 그리고 중국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할 만하죠. 이 화장품 시장이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후발 업체들이 네. 뛰어든다라는 건데 주얼리 브랜드 아까 로만손에서부터 쌍방울까지 참 네. 되게 오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네요. 앞으로 화장품 시장의 판도는 과연 어떻게 바뀌고 어떤 키워드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여자예요. 뭐냐면 여자는 이미 바를 거 다 바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남자입니다. 포맨 시장이죠. 사실 뷰티 한류랑 포맨 이 두 가지가 화장품의 미래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 드라마 영화가 수출되면 PPL 효과가 좀 확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낄 수밖에 없는 게 남자 아이돌. 뮤직비디오 보세요. 뭐 지드래곤도 그렇고 다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와요. 요새 남자애들 왜 이렇게 예뻐요? 그렇죠. 뭐 네. 요즘 보면은 얼굴은 하얗고 눈은 까맣게 하는 이 트렌드가 있어요. 아니 진짜 그게 얼굴이 너무 허약해가지고 눈은 또 까마니까 강씨 같아요 요새. 몇 년 만에 들어오는 강씨네요. 10년 만에 들어오는 좀 옛날 분이시네요. 아니 근데 아니, 그 정도로 남자의 정말, 트렌드가 좀 바뀐다는 거. 강씨 얘기할 정도 정말 옛날 분이신 것 같은데 네. 떠올려 보시면 8, 90년대 남자들이요 피부 좋다는 얘기 들으면요 대답은 딱 한마디밖에 못해요. 스킨밖에 바른 거 없는데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발랐다면 욕을 먹어요. 아, 남자 그런 것도 바르냐. 그 당시만 해도 남자들은 세수핀으로 뻐덕뻐덕 씻고 끝나면 스킨 하나 바르는 게 다였고 거기까지만 딱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기억하실 거예요. 안정환, 축구선수 안정환 선수가 이제 꽃잎나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꽃을 든 남자라는 CF에 나와서 폼클렌처로 얼굴 씻는 게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남자들도 폼클렌처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허락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누가 나왔느냐. 조인성 씨가 팩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인성 팩을 보고 나서 그래 남자들도 팩을 하는구나. 혹은 팩을 해도 되는구나라고 허락을 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자의 허락이 정말 남자 시장에 정말 중요한 건데 네.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빅뱅의 탑이 마스카라를 했죠. 네, 네. 게다가 싸이까지 이제 비비크림 바르니까 이제는 얼굴엔 비비크림 그리고 눈에는 마스카라가 이제 기본이 된 거죠. 안 할 것 같은 싸이 같이. 아, 근데 사실 그 비비크림도 네. 사실 그 옛날 얘기고요. 사실 제가 얘기 하나 드릴게요. 과거에는 정말 그 사러 가더라도 애프터쉐이브 하나 했잖아요. 근데 사실 백화점 같은 데 가면 1층에 그 화장품 샵들 있잖아요. 근데 네. 보면 여자분들이 앉아서 상담받잖아요. 한두 개 사러 갔다가 다섯 개, 일곱 개, 열 개 사면서 수십만 원 카드 긁잖아요. 그걸 제가 당할 뻔했다니까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엔티에이징 하러 그 비오톰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걸 네. 싹 갔어요. 그랬더니 이거 하나 달라 그랬더니 앉아보시라는 거 대뜸. 근데
아, 이상한데 네. 옆에도 앉아 있는 게 어떤 남자가 그래서 어. 앉았더니 이것만 하시면 안 되고요. 뭐뭐 네. 뭐 바르시고 스킨은 뭐 바르시고 뭐 하시고 냅둬서 하는 얘기가 아, 비비크림 남성 비비크림 어떤 거 쓰시냐고 딱 물어보더라고요. 아, 안 쓴다 그랬더니 아 너무 이상한지 그랬더니 CC 크림이라고 들어보셨죠? 칼라 컨트롤이라고 요즘 티가 안 난다고. 아 맞아요. 요즘 그게 네. 유행이에요. 네. 뭐냐면 비비크림은 이렇게 티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전현무 아나운서가 그렇죠, 몹쓸 얼굴이라고 이렇게 인터넷 캡처함에 떴어요. 뭐냐면 이분이 원래 피부터 좀 검은 편인가 봐요. 지금 화면 뜨네요. 네. 얼굴을 이렇게 허옇게 바르고 목은 까마니까 네. 이게 너무 티나는 거예요. 그래서 티나지 말라고 컬러 컨트롤이라고 해서 약간 티나지 않는 비비크림 그런 의미로 CC크림이 요즘 뜨고 있더라고요. 네. 두 분도 이렇게 목하고 경계선 너무 나지 않게 잘 하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덫에 걸리신 거예요. 일단 앉으면 네. 그 풀세트를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앉아서 보니까 다섯 개 일곱 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그냥 나오면 도망 혼날 것 같아서 네. 마치 용산에 용팔이 있듯이 한 두세 개 사고 끝냈죠. 네. 그 큰손 남성에게 사실 휴대를 보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소망 화장품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안정환 씨 딱 캐치한 거나 싸이를 캐치한 게 이 회사인데요. 이 회사 사실은 KTNG라고 담배 만드는 회사 있죠? 네. 이 회사의 자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담배로 망친 건강은 홍삼으로 그리고 담배로 망가진 피부는 소망 화장품으로 정말 포트폴리오 완벽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 그 남성 화장품 제가 얼마 전에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세계 1위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 전체에서 우리나라 남성 화장품 시장이 6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또한 500억이 기초 화장품 그만큼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 시장이죠. 사실 뭐 이제 기초 화장품 아니라 색조에서도 곧 1위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인들도 이제 비비크림 한 번씩 다 발라봤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CC크림이다 뭐다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색조를 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네, 여성들을 위해 출시됐던 네. 상품들을 이제 남자들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이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새 화장품 시장의 중심에는 또 미래까지 남성에 있다라는 두 분의 의견인데 또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뉴스부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대한민국 정부가요 화장품 산업 발전 계획이라는 걸 어마어마한 걸 발표했어요. 전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봤거든요. 예전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은 들어봤어도 따두고요. 네. 보건복지부랑 식약청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해서요. 우리나라 화장품 사업을 세계 10대 안에 당연히 가는 것이고요. 수출 시장을 40% 차지하겠다. 세계 100대 브랜드 중에 10개를 론칭시키겠다. 정말 대단한 거고 정말 여성 대통령 창조 경제 네. 하나 아닌가 싶네요. 사실 옛날 우리 화장품 업체를 보면요. 리드하기보다는 좀 따라가는 게 많았어요. 뭐냐면 외국에서 좀 뭔가 나왔다 싶으면 나도 만들자. 미투 제품 많이 만들었는데 속시 뭐 에스티로도 갈색병 유명하잖아요. 이 갈색병 따라 보라색 병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SKT의 피테라 에센스 와이퍼 쓰거든요. 우리 와이퍼 쓰는 거 다 좋은 거예요. 유명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네. 유사 제품도 많이 네. 나왔고요. 뭐 그런 걸 그런데 이제 뭐 화장품 개발 계획 나온 거 보니까 이제는 좀 기술 개발에서 좀 앞서갈 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아, 여성 박근혜 대통령이 또 탄생함에 따라 또 이런 건 계획도 또 세워져 있는군요. 그럼 뭐 두 분 많이 연구하셨네요. 자, 그러면 딱 한 종목 이 화장품과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 먼저 이항용 위원부터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아까 딱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텐데요. 수지랑 김수현, 남자들이 좋아하는 수지, 여자분들이 미친듯이 좋아하는 김수현. 영화는 재미없었지만요. 어찌됐건 이 두 개. LG생활건강의 모델입니다. 딱 네. 이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이 이영애, 김태희, 후지섭, 김수현 뭐 다 독보적인 연예인들 그렇죠. 다 데리고 네. 있나요? 이규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네, 저는 로만손입니다. 이제 시계는 좀 잊어버리세요. 로만손 시계업체 아닙니다. 패션업체고요. 매출액 뭐 다 따지면 핸드백하고 이제는 뭐 주얼리가 더 많이 팔리고 이제는 뷰티에서도 승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해서 로만손을 찍어봤습니다. 네, 딱 한 종목 화장품과 떠오르는 거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이 생각이 나시나요?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그 빅인 어제 바로 엑소와 버스커버스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해드려드리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어요. 아, 뭐 때문에 오늘요? 아, 네. 그래서 이거 내일 같이 소개해드린 거 어떨까요? 네, 그렇죠? 내일 하시죠. 아, 네. 네, 그러면 내일 엑소, 버스커버스커 그리고 화장품까지 다 모두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장품과 관련한 한 종목 많이 올려주세요. 이규창 위원과 이규창 기자와 이항영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